짐 다 챙겼어? 어쩐 일이에요? 하진이 만났습니까? 하진이한테 협박했습니까? 가은이한테도요? 무슨 말을 했습니까? 아무것도? 혜린 엄마. 사실만 말했어요.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고. 가은이가 혼외자라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.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? 날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. 사채업자들 이용해서 날 파산까지 시켰잖아. 그러고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? 그래서 어디까지 가려고요? 뭐든!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죠. 그러게 날 왜 여기까지 몰아요? 내가 바란 건 LK 회장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뿐이었는데! 그래서 당신 욕심 때문에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, 그것도 아이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려는 겁니까? 욕심이 아니라 내 권리예요. 내 자리, 내 위치! 내 걸 지키려는 게 왜 욕심이야? 당신도 지금 당신 걸 지키려고 날 여기까지 몰아온 거잖아요! 가은이한테 한 번도 미안한 적 없어요? 나한테 가은이를 뺏고 내 아이를 뺏고 정말 한 번도 미안한 적 없습니까? 가은이 대신 혜린이를 줬잖아요. 혜린이를 친딸로 생각한다면서요. 그 애 키우면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면서요. 어떻게 그 마음까지 이용해! 내가 혜린이 받아들이면서 마음으로 품으면서 하진이하고 가온이 생각 다 지워버리려고 내가 얼마나 비싼 적이었는데!